마도사 부바의 부활! 이거... 저게 뭐지? 마침내 나의 봉인이 풀렸구나. 봉인이요? 그래! 나의 이름은 부바! 나도 한때는 신선 중 한 명이었지. 하지만 모함에 빠져 혼과 몸이 분리돼서 봉인이 돼 있었다. 봉인이라고라구라. 학교 습성 무술 도장에 아직 나의 몸이 봉인된 석상이 있다. 봉인의 열쇠를 그 신선상에 끼워 넣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내가 깨어난다면 너희는 강력한 마력을 얻게 될 것이다. 강력한 마력? 그럼 부탁한다. 얘들아, 아무래도 꺼림직해. 크록 신사님께 여쭤보자. 응? 아니야, 신사님이라고 했잖아. 훌륭하신 분일 거라고. 우와, 이 석상이구나. 어서 끼우시게. 알았어. 자. 우와. 드디어 완벽하게 봉인이 풀렸도다. 나의 몸을 다시 얻었어. 너희들이 나를 풀어준 아이들이구나. 예. 나의 봉인을 풀어준 대가로 내 약속한 마력을 나누어 주마. 고맙습니다! 개라, 대해라. 잠깐! 네? 으이구! 선생님! 너희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마도사 부바가 어떻게 부활한 거지? 마도사 부바? 그래! 저자는 예전에 신선이었지만 악한 마음을 먹고 인간을 해한 죄를 물어 봉인된 부바란 말이다. 저희는 신선님이란 말만 듣고 저희에게 강력한 힘을 주겠다고 해서... 그건 어둠의 힘이다. 그 힘을 받으면 너희도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 어둠의 힘이래. 너는 손선이구나. 꼬맹이가 많이 컸군. 차, 마도사 부바, 잘도 어린아이들을 꼬드겨 봉인을 풀었구나. 에, 손손 얼마나 강해졌는지 어디 한번 볼까? 각오해라. 얼마든지. 길어져라 여이봉. 맛이 어떠냐? 해, 제법 하는군. 다시 봉이 지켜주마, 마도사 부바! 야! 에, 봉인! 다시 한번 해보시지! 야! 자! 이 봉! 우와! 손사 선생님! 연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군. 어? 안녕. 치, 아직이다. 수림봉봉 분신술 받아. 시작.
진짜는 어디 있는 거냐? 진짜는 여기 있다! 맛이 어떠냐, 부바? 조용히 봉인 내거래! 헤라 테라 세헤라! 받아라! 어? 아, 이게 뭐야? 아이, 손석 선생님! 손석, 여기까지다! 분하다! 야하! 야! 뭐였지? 아들아, 축하해! 이건 또 뭐야? 아이고, 매워라! 가자! 나의 소원 부풀소! 저 마도사를 혼내줘! 자! 아이고! 저 녀석들 우리가 물리쳤네. 이 꼬맹이 녀석들이 감히 마도사 부바 더 이상 우리가 용서치 않겠다. 기고만장했구나 꼬맹이들. 기해라 테라 바라 붙어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나타나라 회오리 바람 공기야! 뭐냐? 내 신선 구름! 구름 신선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절대 봉인된 상자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텀! 죄송해요, 쿠럭 신선님. 저희가 그만 부바의 꿰매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만 기다리거라. 위험하니까 거기 붙어있는 게 나을게야. 부바! 내 녀석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될 존재!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받아라! 방어막! 이제 내 차례인가? 슈리딩 슈리딩 나타나라 얼음 결정! 정도로는 어림없다. 받아라! 번개 공기야! 아니, 어디로 숨었지? 부바, 이 비겁한 녀석! 당장 나오너라! 아벨라 살라모, 돌이 되라! 우와! 쿠럭 신사님! 이제 대신선 쿠럭마저 해치웠다. 난 이제 최강이다. 마도사 부바, 감히! 쿠럭 신사님! 손손! 그리고 신선 꼬마들, 너희들도 이제 각오해라! 어? 슈리딩 슈리딩! 가둬져라, 아게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이 되었는데 어떻게? 돌? 이런 슈리딩 슈리딩 원상회복! 이 녀석 마법은 아직 멀었단 말씀. 저기 구록 신선님 한 번만 봐주시지요. 응? 어림없는 소리 소환되거라 마법 거울! 안 돼! 그것만은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들어가라! 안 돼! 속으로! 안 돼! 꺼내줘! 꺼내줘! 빨리 안 꺼내지만 혼내줄 거야! 너무 시끄럽군.
내 분명 너희들에게 주의를 줬건만 금지된 석함을 열어 신성계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나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일도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번만은 용서를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몸이 너희들 때문에 성할 날이 없구나. 구록 신선님, 선선 선생님, 이제 더 열심히 수련해서 우리 모두가 신선계를 지키겠습니다. 맞사옵니다. 여러분들 기특한걸.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 예! 다음 시간에 무슨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시렵니까? 특별 체력 단련으로 운동장 10바퀴다! 무서운 마도사 부바의 부활로 큰일을 날 뻔했네요. 앞으로 타우와 친구들이 신성계를 지키는 훌륭한 신선이 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